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고대 그리스와 로마가 생기기도 전에 한 문명은 불가능에 가까운 토목 사업을 실행에 옮겼다. 고대 이집트 건축물들의 규모는 1000년 이상 다른 문명들을 압도했었습니다. 지속적인 영토 확장과 강력한 종교를 궁예업은 파라오들은 위대한 고대 문명을 이룩했고 최초의 석조 기념비, 가장 높은 건축물, 최초의 댐, 난공불락의 요새, 거대한 도시, 통치자를 기리는 신전 등을 건설했다. 덤비지 마라. 그게 메시지였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적인 건축물들을 잇따라 지어냈지만 그 과정은 피와 배신, 또 엄청난 재난으로 얼룩져 있었다. 기원전 3000년경의 여름. 이집트 국경에서 1300km 떨어진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에 비구름이 몰려든다. 금세 빗방울이 굵어지고 메마른 개울엔 급류가 굽이친다. 아프리카 동부의 흙과 모래가 뒤섞인 물은 피처럼 붉다. 이런 개울들이 모여 이루어진 청나일강은 1400km를 흘러 수단에서 백나일강과 만난다. 두 강이 합류해 이룬 나일강은 북쪽의 이집트로 흘러가고 위대한 문명을 낳게 된다. 홍수가 지지 않는 해에는 기아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집트 전체가 굶주린 거죠. 홍수가 너무 크게 지면 모든 게 쓸려갔어요. 7월 하순, 나일강은 범람하고 주변의 들판과 계곡은 모두 물에 잠긴다. 이집트 남부에서 지중해의 어촌마을까지 1000km를 흘러가며 나일강의 홍수는 수많은 집과 농경지를 삼킨다. 나일강의 범람은 연례 행사였고 사람들은 해마다 고통을 겪어야 했다. 당시의 대규모 홍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농작물은 썩거나 휩쓸려갔고 아이들은 죽었죠. 홍수로 식량이 부족해지자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기근이 최악에 다다랐을 땐 심지어 사람을 먹기도 했었다는 기록까지 남아있으니 당시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짐작할 수 있죠. 홍수로 이집트 전역이 물에 잠겼지만 새로운 수도 멤피스는 안전했다. 도시를 에워싼 14m 높이의 댐 덕분이었다.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댐이다. 멤피스와 도시를 둘러싼 댐을 세운 건 고대 이집트 제1 왕조의 창시자 메네스였다. 메네스는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를 통일한 전사였고 토목 사업에 대한 야망이 강한 파라오였다. 통일 왕국이 된 이집트를 다스린 첫 번째 왕은 과거의 부족장들보다 강한 권력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이집트의 왕은 신이 지상으로 보낸 사람이라 여겨졌었고 동시에 전 우주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보살펴주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현세와 내세의 삶을 가능케 만들어주는 게 바로 왕이었어요. 멤피스를 수도로 정한 메네스는 토목 기술의 혁신을 통해 자연에 대한 지배력까지 강화하게 된다. 영화배우 피터 웰러입니다. 5000년 이집트 역사 내내 대규모 홍수는 계속됐었죠. 메네스 통치기에 대한 기록은 간략합니다. 하지만 그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했던 건 분명하죠. 당시 토목 기술자들은 홍수의 피해를 막기 위해 멤피스 주위의 제방을 건설했습니다. 그 제방이 얼마나 튼튼했는지 심지어 나일강의 물길까지 바꿔놨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실행에 옮겼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메네스의 댐은 사라져버렸지만 멤피스 동쪽엔 고대에 건설된 다른 댐이 남아있다. 기원전 2700년경에 지어진 사드 알 카파라 댐은 고대 이집트 초기의 댐 건설 기술을 짐작해 해준다. 댐은 두 개의 거대한 돌담으로 되어 있다. 높이는 약 10m. 메네스의 댐보다는 4m 정도 낮다. 각 돌담의 두께는 바닥이 24m, 꼭대기는 12m였고 두 돌담 사이엔 흙과 돌을 채웠다. 이 댐에 사용된 석재는 약 10만 톤이었지만 메네스의 댐에는 훨씬 많은 양이 사용됐다. 5천 년 전에 이 정도 규모의 공사를 했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인력과 물자가 동원됐을 것이다. 만약 10톤짜리 돌을 옮기려고 한다면 요즘 공사 현장에서는 당연히 기중기를 빌릴 겁니다. 하지만 몇백 년 전엔 달랐어요. 몇천 년 전엔 더했겠죠. 기계를 쓴다는 생각을 못했을 테니까요. 오직 사람의 힘으로 모든 걸 해냈어요. 메네스의 댐은 수천 년을 버텼다. 하지만 사드 알 카파라 댐은 끔찍한 실패작이었다. 현재 남아있는 댐의 한가운데는 30m 이상 뚫려있다. 물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무너졌다는 얘기다. 핵심 부분을 건설하는 도중에 홍수가 발생했고 구멍이 생겨서 댐이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토목기술자들에겐 피할 수 없는 실수였을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양식의 건축물을 세워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큰 규모의 건축물은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는 것조차도 힘들었을 겁니다. 파라오의 강력한 힘을 드러낼 만한 거대한 건축물을 짓고 싶긴 했지만 보고 배울 만한 게 없었을 테니까요.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동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베일에 쌓여있는 파라오 메네스는 이집트가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62년간 왕위를 지켰고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하마의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메네스가 세운 댐은 고대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가 죽은 뒤에도 살아남았다. 이 댐은 이집트 토목기술의 근본이라 할 수 있다. 대형 건축물로 스스로를 과시하려 했던 후대 파라오들한테서도 그의 영향력은 드러난다. 이집트는 중동과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나라입니다. 사하라 사막 주변국에서는 유일하게 안정적인 수자원을 가진 나라이기도 하죠. 나일강 덕분입니다.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한 수백만 년 전부터 사람들은 바로 이 나일강 유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먼저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 중동으로 이동하던 유목민족들이 이 강을 따라갔고 농경이 시작된 기원전 9000년경부터는 농부들이 나일강변을 따라 정착하기 시작했죠. 상이집트 출신인 메네스가 하이집트를 정복하고 새로운 통일왕국을 세운 건 기원전 3000년경이었습니다. 이후 이집트는 수많은 격동을 겪었지만 나일강은 이집트인의 삶에서 항상 중심에 위치했습니다. 그 후로도 홍수는 그치지 않았지만 나일강은 세계 최초의 제국이 바로 이곳에 건설된 첫 번째 요인이었죠. 이집트 도시국가들이 주변국을 정복하며 무수한 전쟁 끝에 하나로 통합되기 시작한 기원전 3000년경. 나일강은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다. 경제적인 발전과 지리적 팽창을 견인하는 일종의 엔진 역할이었다. 각 운하와 항구들은 메마른 땅에 농업 용수를 공급했고 또한 중요한 교통수단이 돼주었다. 대형 바지선은 지금의 화물 트럭 같은 역할을 했고 운하는 고속도로의 역할을 맡은 것이다.
이집트인들은 넓은 도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일강이 있었으니까요. 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있었지만 바람은 그 반대 방향으로 불어줬죠. 동서 방향으로 이동해야 할 때는 운하를 파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었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뛰어난 기술로 운하를 만들었어요. 어떤 운하의 길이는 몇 킬로미터나 됐고 이 운하에서는 모든 것들이 이동했습니다. 사람, 곡물, 식량, 건축자재로 쓸 석재도 운하로 이동했죠. 고대 로마에서 흙집이 세워지기 2000년 전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건축물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토목 기술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뿐만 아니라 죽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들의 기술 수준이 가장 잘 드러난 건축물은 파라오들의 무덤이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생각했던 내세는 기독교도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 가지 예로 죽은 자들은 우리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게 그들의 믿음이었죠. 그들에게 죽은 자는 우주의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존재였어요. 무덤은 땅 밑에 돌로 지어놓은 집이고 죽은 뒤에도 계속 살아가는 공간이라고 믿었습니다. 초기 파라오들의 무덤은 진흙벽돌로 지은 마스타바 형식이었다. 마스타바는 보통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직사각형 형태인 지상 부분엔 사제와 가족, 친지들이 들어갈 수 있었다. 밀폐된 지하 부분은 바닥에 암석을 깎아 만들었는데 이곳엔 파라오의 석관이 안치되고 사후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설치됐다. 욕실도 마련해 두고 손을 씻는 대야도 갖다 놨어요. 죽은 자들이 무덤의 지하 부분에서 계속 살아간다고 확신했죠. 마스타바는 점차 복잡해져갔고 파라오들은 부군의 사제들이 상주할 수 있는 신전을 짓기 시작했다. 파라오들의 무덤은 단순한 마스타바에서 거대한 복합 건축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집트 서부 사막에 남아있는 피라미드가 그 변화의 결과물이다. 이집트에 지어진 피라미드는 100개가 넘고 80개는 지금까지 남아있다. 피라미드에 사용된 석재와 회반죽을 모두 합치면 뉴욕에서 LA까지 높이 3m, 너비 1.5m의 벽을 쌓을 수 있다고 한다. 이집트 전역에 있는 채석장에서 엄청난 양의 커다란 석재를 떼어내 모양을 다듬고 피라미드 건설 현장까지 운반하거나 혹은 그 일을 관리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오늘날 이집트 최고의 관광 자원이 된 피라미드. 하지만 피라미드는 하룻밤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피라미드의 형태가 완성되는 데는 6명의 파라오, 4세대에 걸친 토목기술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실패가 있었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건설 기술자들이 첫 걸음을 뗀 곳은 사카라였다. 기원전 2667년, 젊은 파라오 조세르가 왕위에 올랐다. 그 후 그는 기술자들에게 세계 최초의 석조 무덤 건설을 명했다. 이 공사는 이집트 문명이 가장 앞선 문명임을 확인시켜 주었고 공사를 책임진 이모텝은 훗날 신처럼 숭배를 받게 된다. 기원전 2667년 새로운 파라오가 즉위한다. 그의 이름은 조세르. 이집트 제3 왕조의 2대 파라오다. 2000년 후에 파라오들에게도 모범이 됐을 정도로 훌륭한 통치자였던 조세르는 백성들에게 현명하고 독실한 파라오란 평판을 얻는다. 신성한 자라고 불리던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인간이 아니었다. 조세르는 신격화된 최초의 파라오였다. 조세르는 1000년이 훨씬 지난 19 왕조 때도 도를 여는 자라고 추앙받았습니다. 조세르와 석조 건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죠.
조세르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다. 자신이 묻힐 무덤을 건설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무덤은 내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안식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파라오가 내세를 위해 웅장한 무덤을 준비하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조세르의 무덤은 놀라운 것이었다. 전례 없이 엄청난 규모도 놀라웠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무덤을 짓는 데 쓰인 건축 자재였다. 조세르 왕의 무덤은 진흙 벽돌이 아니라 석재를 이용해 쌓아 올려진다. 당시 유럽과 아메리카 등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바위 두어 개를 쌓아 올려 무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굴된 무덤들도 흙벽돌로 지은 대규모 건축물이 대부분이었죠. 거대한 석조 건축물을 지은 건 이집트뿐이었어요. 바위만으로 거대한 무덤을 지어야 하는 이 공사를 책임진 사람은 미천한 계급 출신의 건축가 임호텝이었다. 임호텝은 조세르 왕의 수석 건축가이자 재무장관이었고 사제였으며 수상이었다. 조세르 왕의 총애를 받은 임호텝은 왕의 무덤 공사를 맡으면서 불멸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건축 기술이 뛰어났던 고대 로마인들조차 임호텝을 건축의 신으로 숭배했다. 임호텝의 혁신적인 건축술은 세계 최초의 피라미드 건설이란 위대한 성과를 이뤘지만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 그는 피라미드를 세우기 전에 이집트에서 가장 큰 마스타바를 지었다. 먼저 파라오가 묻힐 장소부터 선택해야 한다. 무덤 자리를 찾는 것도 간단한 게 아니었어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건 서쪽에서 죽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죠. 태양신이 되기 위해서는 무덤은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야 했어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부활을 약속해야 했으니까요. 조세르는 사카라에 묻혔다. 메네스 왕 재위 시절부터 사카라엔 파라오들의 무덤이 있었다. 나일강 서쪽 기슭에 자리 잡은 사카라는 수도 멤피스와도 가까웠다. 무덤을 지을 자리가 정해진 다음에는 일꾼들을 모아야 했다. 파라오의 영원한 안식처를 마련하는 데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요즘 사람들은 노예라고 하면 미국 남부의 흑인 노예들을 떠올리겠죠. 하지만 고대 이집트에는 그런 식의 노예가 없었어요. 물론 자유로운 평민들이 존경하는 파라오의 야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서 공사를 해주지도 않았고요. 노동력을 제공하면 식량이나 옷감을 주거나 세금을 면제해 줬을 것이다. 이렇게 모인 일꾼들은 20명이 한 조를 이루었다. 조세르의 피라미드를 짓는 공사엔 500개의 조, 즉 만 명 정도의 일꾼이 동원됐다. 그 일꾼들을 제대로 먹이고 입히기 위해 수천 명의 여자들도 동원됐다. 피라미드 건설 과정에서 토목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건 아마 전체 공사를 관리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공사는 물론 만 명이 넘는 건설 노동자들을 관리해야 했으니까요. 당시 일꾼들은 보통 55명 정도가 한 막사에 모여 지냈죠. 대부분 채석장에서 바위를 잘라 날랐고 쉬는 날이 되면 사냥을 하러 나가거나 나일강에 모여 낚시를 했을 겁니다. 일꾼들이 모이자 임호텝은 세계 최초의 석조 건물 건설에 착수했다. 지상 부분에 앞서 지하 부분 공사가 먼저 시작됐다. 임호텝은 폭 7m, 길이 28m의 구덩이를 곧게 파내려갔다. 파라오의 석관을 안치할 곳이었다. 다음으로 판 두 번째 구덩이로는 파라오의 시신이 내려온다. 석관을 안치할 방 옆에는 몇 개의 다른 방을 지었다. 파라오가 내세를 보낼 지하 궁전이었다. 남쪽으로 300m쯤 떨어진 곳에는 두 번째 매장실이 만들어졌다. 다른 파라오들과 마찬가지로 조세르의 무덤엔 매장실이 두 개였다. 각각의 매장실은 서로 다른 역할을 맡는다. 북쪽 매장실에는 파라오의 미라가 안치됐고 남쪽 매장실에는 약물 처리를 거쳐
항아리에 담긴 파라오의 장기가 보관됐다. 미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신 안에 있는 장기를 모두 꺼내는 것입니다. 시신의 장기를 그냥 놔두면 시신은 부패하고 터져버리죠. 그래서 간과 허파, 위, 소장 등의 모든 장기를 시신에서 꺼낸 다음 시신은 소금과 베이킹소다를 혼합한 용액을 묻혀 몇 주 동안 말렸습니다. 그렇게 말린 다음엔 깨끗이 씻어서 기름을 바르고 붕대에 싸서 항아리에 넣었어요. 조세리의 미라가 묻힌 사카라의 계단식 피라미드 아닙니다. 미로 같은 통로가 이어져 있는데 그 길이는 6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의 출입은 전면 금지되어 있죠. 종종 통로의 천장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조세리의 피라미드는 4,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수많은 통로의 용도는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도굴꾼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라는 설도 있고 도굴꾼들이 판 굴이라는 설도 있죠. 어쨌든 여기 들어온 사람은 드물었고 모퉁이를 돌면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도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땅 밑이라 방향을 알기도 어렵습니다. 전 방금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접어들었는데 그게 잘못된 방향이면 길을 잃겠죠. 좀 더 가다 보면 조세르가 묻힌 매장실이 나옵니다. 그 앞엔 방이 몇 개 더 있는데 파라오의 지하궁전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파라오를 위한 편의시설들이 갖춰진 방, 왕족의 미라가 보관된 방도 있죠. 흥미로운 것은 지상으로부터 수십 미터를 내려온 이곳에 암석을 깎아서 만든 널찍한 방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선 조세르의 친척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왕의 내세를 위해 마련된 이런 방은 수십 개나 됩니다. 지하 통로를 걷다 보면 미라를 쌌던 붕대나 5천년 전에 만들어진 토기, 멋진 벽도 볼 수 있습니다. 광택제를 입힌 청록색 물감이 칠해진 벽에는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보존이 잘 돼 있어서 마치 바로 엊그제 새긴 것 같군요. 제가 들어온 이곳은 조세리의 시신이 묻힌 주 매장실 자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위쪽은 높다랗게 뚫려 있습니다. 조세리의 시신은 이곳을 통해 내려왔을 겁니다. 무너진 이 매장실은 이 피라미드의 중심부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 매장실을 바치고 있던 들보들은 페니키아, 지금의 레바논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4,600년 전의 일이죠. 여긴 조세르의 피라미드에서 가장 낮은 곳인데 조세르 제위 이전에 건설됐다는 주장도 있죠. 이곳에는 설화 석고로 만든 석관이 안치되어 있는데 석관의 주인은 조세르의 친척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계단식 피라미드는 논쟁의 여지는 있겠지만 최초의 석조 건물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땅 위로 보이는 건 무덤의 절반에 불과하죠. 조세르가 내세를 위해 마련한 궁전은 이 지하에 있으니까요. 조세르는 막강한 파라오였고 그에겐 이집트 역사상 가장 뛰어난 토목 기술자가 있었죠. 피라미드의 지하 부분 공사가 본궤도에 오르자 이모텝은 지상 부분으로 눈을 돌렸다. 바깥세상과 매장실을 완전히 분리해 줄 부분이었다. 누구의 손도 닿지 않는 석회암 산과 풍부한 노동력을 확보한 이모텝은 이제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에 도전한다. 영국의 스톤헨지보다 수백 년이나 앞선 기원전 2659년, 이집트인들은 세계 최초의 석조 건물이 될 조세르 왕의 피라미드를 짓고 있었다. 공사를 책임진 건 조세르의 재상 이모텝이었다. 사카라
사하라 부근에 있는 석회암 언덕에서는 수천 명의 일꾼들이 돌을 자르고 떼어내 피라미드 건설 현장으로 운반하고 있었다. 첫 번째 과제는 돌을 반듯하게 잘라내는 것이었다. 제일 먼저 망치를 이용해서 커다란 바위에 여러 개의 홈을 팝니다. 모든 것을 사람의 힘으로 해야만 했죠. 먼저 홈을 파서 바위에 금이 가게 한 뒤에는 아랫부분을 잘라 떼어내고 밑으로 굴렸어요. 그렇게 바위를 잘라낸 뒤엔 울퉁불퉁한 사막을 가로질러 건설 현장으로 옮겼다. 사용할 수 있었던 도구는 밧줄과 썰매뿐이었다. 물론 그때도 수레바퀴는 사용되고 있었지만 모래 위에서는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석재를 옮기는 데는 썰매가 훨씬 편리했기 때문에 썰매로 옮겼죠. 자신의 무덤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돼가자 조세련은 왕국 확장에 나선다. 그는 시나이 반도에 광산을 개발해 터키옥과 구리로 국고를 살찌웠고 이집트 왕국의 영토를 아스완까지 확장시켰다. 아스완에 있는 나일강 제1폭포는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이집트의 남부 국경으로 남게 된다. 즉위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조세련은 여전히 건강했다. 당시 파라오의 무덤 공사는 왕이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게 관례였다. 지상 1층 공사를 마친 뒤에도 조세로 왕이 건재하자 이모텝은 하늘로 눈을 돌렸다. 계속된 확장 공사는 건축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다. 이모텝은 마스타밭 지상 부분 위에 한층, 또 한층, 또 한층 더 쌓아 올렸고 결국 지상 부분은 4층이 됐다. 석재들이 견고하게 자리를 잡자 지상 부분 4층은 서쪽으로 확장됐고 그 위에 다시 2층이 더해졌다. 조세례의 무덤은 당시 이집트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형태가 됐다. 이는 미래의 계단식 피라미드라 불리게 될 형태였다. 당시 임호텝이 건설한 계단식 피라미드에서는 엄청난 건축적 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파라오들의 무덤이 진흙벽돌로 지은 단층 지상부의 마스타바였다가 향후 모든 파라오들의 무덤에 큰 영향을 미칠 피라미드로 진화한 것이죠. 20년에 가까운 공사 끝에 20층 건물 높이의 피라미드가 완성됐고 그 피라미드를 둘러쌀 부속 건물의 공사가 시작됐다. 이 역시 다음 세대 피라미드들의 새로운 기준이 된다. 북쪽엔 작은 궁전을, 그 옆엔 제사를 지내는 장제전을 두 개 지었는데 이는 각각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상징한다. 밑변이 100m가 넘는 피라미드와 부속 건물 주변에는 3층 건물 높이의 석회암 벽이 세워졌다. 지금까지도 이곳으로 들어가는 길은 높다랗게 솟은 이 40개의 기둥 사이로 들어가는 것뿐이다. 지구상에 처음으로 세워진 석조 기둥이다. 10m 높이의 기둥과 그 주변부는 4,600년 전 당시의 건축 기술 수준을 짐작해 해준다. 당시의 건축가들은 기둥이 무너질 걸 우려해 벽에 기둥을 부착시켰다. 기둥을 그런 식으로 세운 이유는 아마도 기둥이 혼자 설 수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일 겁니다. 당시 조세르의 건축 기술자들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었던 거죠. 조세르는 기원전 2648년에 죽었다. 그가 통치했던 19년 동안 이집트는 전례 없는 건축적 혁신을 이뤄냈다. 조세르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이집트 방방곡곡에서 추모객들이 몰려왔다. 추모객들의 행렬이 장사진을 이뤘을 겁니다. 그중에 사제는 물론 대곡군도 있었겠죠. 울부짖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대신 곡을 해주는 사람 말이에요. 스네프루라는 한 소년도 조세리의 장례식을 지켜봤을 것이다. 스네프루는 어린 시절부터 계단식 피라미드를 보며 자랐고 후에 이집트의 왕이 된다.
스네프로 왕은 보다 완벽하고 웅장한 피라미드를 짓는 데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이런 집착은 처참한 실패들을 불러오기도 했다. 조세르가 죽은 지 35년이 지난 기원전 2613년 스네프로가 새로운 파라오에 즉위하며 이집트 제4왕조가 시작된다. 제3왕조의 마지막 파라오였던 후미와 후궁 사이에서 태어난 스네프로는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굳히기 위해 왕비의 딸, 그러니까 자신의 이복누이인 헤테프 헤레스와 결혼했다. 고대 이집트 왕가에서 근친혼은 일상적인 관례에 가까웠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이복누이가 아닌 친누이하고도 종종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화에서도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죠. 신들도 근친혼을 했습니다. 오시리스와 이시스는 남매였어요. 누이와의 결혼을 통해서 파라오는 신이 된 거죠. 왕위에 오른 스네프로는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다양한 정책 시도를 한다. 그는 심지어 농부를 나의 형제 또는 나의 친구라고 불렀으며 여전히 식지 않은 조세리의 인기를 능가하기 위해 대규모 건설 사업에 착수했다. 결국 그는 전설적인 존재로 역사에 기록된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세상에 일곱 가지의 불가사의가 있다고 했죠. 바빌론의 공중정원,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 이집트의 피라미드 등입니다. 이 7대 불가사의 중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피라미드뿐이죠. 스네프루의 피라미드는 하나의 연결고리인 셈입니다. 혁신적이었지만 소박했던 조세르 왕의 피라미드와 20여 년 후에 세워져 아직까지 최고의 피라미드라고 칭송받는 쿠프 왕의 피라미드를 잇는 연결고리 말이죠. 스네프루의 피라미드에 대한 욕심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기술을 발전시켰고 피라미드를 역사에 남을 예술작품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피라미드를 짓는 데 필요한 자원은 이웃나라를 약탈해 충당했죠. 그는 누비아와 리비아, 시나이 반도를 공격했습니다. 백성들은 스네프루를 야만족의 징벌자라고 불렀고 덕분에 그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파라오 중 하나로 남게 됩니다. 스네프루의 도전은 사카라 남쪽의 신성한 매장지 메이둠에서 시작됐다. 이곳엔 지금도 무너져 내린 피라미드가 사막 한가운데에 우뚝 솟아있다. 메이둠 피라미드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어요. 붕괴된 건지 석재를 도둑맞은 건지 미처 완성하지 못한 피라미드인지 밝혀지지 않았죠. 메이둠 피라미드는 피라미드 건축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중심부에는 8층으로 된 석조 계단이 하늘을 향해 가파르게 솟아있다. 스네프루는 계단 사이사이에 석재를 채워 일직선으로 가다듬으라고 지시했다. 그 다음 잘 연마한 흰색 석회암을 붙여 측면이 매끄러운 피라미드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스네프루는 계단이 아닌 엘리베이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면이 일직선인 형태의 피라미드를 만들라고 했겠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태양광선의 모양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한 게 바로 이 피라미드였습니다. 그가 원했던 피라미드의 변화는 성공적인 것 같았지만 매끄럽게 뻗은 외벽 아래에선 문제가 발생됐다. 메이든 피라미드엔 가로 줄무늬가 보입니다. 이런 줄무늬가 생긴 건 측면을 일직선으로 만들기 위해 계단 사이사이에 빈틈을 채우고 얹은 석회암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어느 한 부분이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죠. 건설된 지 4600년이 지난 지금 메이든 피라미드엔 붕괴의 흔적이 확연히 드러나 있다. 8층 계단 중 온전히 남은 건 3층뿐이고 표면에 붙인 석회암은 발치에 쌓여 있다. 이 피라미드는 처음부터 무너졌던 것일까? 저는 메이든 피라미드가 건설된 때부터 무너졌다는 설을 믿지 않습니다. 피라미드가 세워진 천년 후인 신왕국 시대의 기록에 이 피라미드를 칭송하는 얘기가 적혀있기 때문이죠. 피라미드가 처음부터 무너진 거라면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스네프루의 다음 행적은 붕괴설을 뒷받침해주는 듯하다. 즉위한 지 10년 후 그는 메이둔 피라미드를 버리고 사카라 부근 다슈르에 새 피라미드를 짓기 시작한다. 건축가들은 최초의 사각뿔형 피라미드를 계획한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면서 또 다른 기술상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만다. 다슈르의 새로 짓는 피라미드는 공사가 거의 반쯤 진행됐을 때 문제점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구조적인 이유로 생긴 문제였어요. 피라미드 내부의 방들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균열이 나타난 원인이 기반함이 안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어쨌든 피라미드의 높이가 올라갈수록 균열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무게를 줄여야만 했죠. 결함이 드러나긴 했지만 스네프루는 자신의 두 번째 피라미드를 포기하지 않았다. 먼저 기단부를 사방으로 15m씩 넓혀 밑부분부터 견고히 다지기 시작했다. 상층부를 쌓아 올릴 때는 더 큰 변화를 수용했다. 경사면의 각도를 54도에서 43도로 줄인 것이다. 이 독특한 무덤은 오늘날 굴절 피라미드라고 불린다. 굴절 피라미드가 전 제일 좋습니다. 실수도 만회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셈이니까요. 하지만 이 굴절 피라미드도 스네프루를 만족시켜주지는 못했다. 그는 북쪽으로 1.5km 떨어진 지점에 다시 새로운 피라미드를 만들기 시작한다. 부근에서 발견된 비문이 붉은 피라미드라 불리는 피라미드의 주인이 스네프루임을 말해준다. 사각뿔형 모형의 피라미드를 만들겠다는 야망이 두 번이나 좌절됐지만 스네프루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한다. 노동력과 막대한 돈, 최고의 건축 기술자 등 남아있는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도전이었다. 자신이 꿈꾼 바로 그 모양의 피라미드를 만들고 말겠다는 스네프루의 야망과 집념은 엄청난 재원을 피라미드 건설에 쏟아부을 만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석재를 채취하고 운반해 그런 거대한 기념비를 만드는 데는 엄청난 노동력과 국고를 바닥낼 정도의 돈이 필요했죠. 왕이 세 개의 피라미드를 만들고 나자 나라의 재정 상태는 위태로워졌다. 하지만 정치 수완이 뛰어났던 스네프루는 원하는 걸 얻는 법을 알고 있었다. 스네프루는 홍보의 천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태어날 때의 이름을 왕명으로 사용한 최초의 파라오였습니다. 스네프루는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낮추며 친근한 왕이 됐습니다. 이름을 떨쳐 더 위대하고 신성해지기 위해서였죠. 이전에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피하기 위해 건축가들은 경사가 덜 가파른 피라미드를 설계했다. 먼저 더 크고 단단한 석회암을 이용해 기단부를 튼튼하게 다져두었다. 우선 석재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더불어 건축가들의 자신감도 높아졌죠. 이번에는 몇 톤씩이나 되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들로 새로운 피라미드를 만든 겁니다. 계단식 피라미드 때는 석재가 작았죠. 20명이 한 조를 이룬 일꾼들은 나무 썰매에 석재를 싣고 진흙이나 자갈로 만든 경사로로 끌어올렸다.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 썰매 앞에 물을 뿌리며 이동했다. 4600년 후 학자들은 경사로의 형태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가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로 거대한 직선 경사로 하나를 피라미드 한쪽에 만들었다는 설과 피라미드를 둘러싼 경사로를 나선형으로 쌓아 올렸다는 설. 직선과 나선형 경사로를 모두 만들었다는 설이다. 경사로가 어떤 모양이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가설은 분분하지만 어떤 가설이 맞는지 확인해줄 증거가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거대한 석재들을 쌓아 올리고 꼭대기에 갓돌까지 올린 뒤엔 외장재인 흰색 석회암을 표면에 붙였다. 작업은 꼭대기에서 아래로 진행됐고 일꾼들은 구리로 만든 끌로
표면을 다듬었다. 거대한 피라미드의 표면을 다듬으려면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했을 겁니다. 다수료에 있는 굴절 피라미드 아래에 서서 위를 한번 올려다보면 당시의 외형이 어땠을지 상상할 수 있죠. 매끄럽게 뻗은 느낌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마치 판유리 같았을 거예요. 수십 년에 걸친 세 번의 도전 끝에 스네프루는 드디어 원하던 걸 얻었습니다. 붉은 피라미드는 완벽한 사각뿔 형태를 갖춘 최초의 피라미드죠. 하지만 스네프루와 기술자들이 이뤄낸 건 반듯한 외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피라미드 내부에 넓고 완벽한 방을 만드는 데도 성공했죠. 붉은 피라미드는 지금도 북정면의 지상 28m 지점에 난 입구로 들어가 볼 수 있다. 입구에서 지표면 높이까지 내려가는 복도의 끝에는 널찍한 방이 3개 있다. 시신과 부장품들을 안치하는 방이다. 피라미드의 지상 부분 내부에 이렇게 큰 방을 만든다는 건 당시 기술자들이 풀어야 할 엄청난 과제였을 겁니다. 수백만 톤이나 되는 바위가 위에서 내리누르는 압력 때문이죠. 그 하중을 분산하기 위해 스네프루의 건축가들은 놀라운 기술적 혁신을 이뤄냅니다. 바로 코벨식 천장이었죠. 계단처럼 한 번에 10cm씩 앞으로 나오게 쌓아서 매장실의 천장을 만들었습니다. 내부에 피라미드를 하나 더 쌓은 셈이죠. 이렇게 쌓아 올라가서 꼭대기를 연결하면 천장이 됩니다. 피라미드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매장실은 천장 높이가 15m나 된다. 1950년에 이곳에서 중년 남자로 추정되는 뼈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비문이 없어서 신원을 확인할 방법은 없었죠. 일부 학자들은 그것이 스네프루의 뼈라고 주장했고 다른 학자들은 스네프루가 제사를 지낼 장제전이 더 잘 갖춰진 굴절 피라미드에 묻혔다고 했습니다. 스네프루의 무덤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수수께끼죠. 25년간 왕위를 지켰던 스네프루는 기원전 2589년경 세상을 떠났다. 그의 바람대로 그가 세운 피라미드들은 불멸을 가져다 주었다. 다슈르 유적에서는 스네프루가 죽은 지 2000년이 지난 후에도 그를 추모하기 위해 향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다. 스네프루의 아들이자 다음 파라오가 된 쿠프는 아버지가 이뤄낸 혁신적인 기술을 기초로 가장 크고 또 가장 완벽한 형태의 피라미드를 건설했다. 바로 기자의 대피라미드다. 이 피라미드의 내면은 거의 완벽한 대칭을 이룬다. 경사면의 각도는 정확히 51도다. 쿠프 왕의 피라미드가 건설될 당시 이집트 고왕국의 국력은 정점에 닿아 있었다. 그로부터 4세기 후 피라미드를 건설한 제국은 암흑기로 빠져든다. 기원전 22세기와 21세기, 가뭄과 기아, 그리고 정치적 혼란으로 이집트는 위기를 맞는다. 그런 혼란을 수습하고자 나선 새 왕조는 과거 이집트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다짐한다. 왕국은 번영과 쇠퇴를 반복한다. 파라오들은 엄청난 국력을 과시했으며 스스로를 신성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건축물들을 만들었다. 바로 그것이 고대 이집트의 방식이었다. 피라미드 외에도 고대 이집트인들이 남긴 경이로운 건축물들은 많다. 기원전 19세기 중세 유럽에 견줄만한 건축 기술로 난공불락의 요새를 쌓은 세소스트리스 3세. 고대 이집트식 종교 계획을 단행하고 인류 최초의 계획 도시를 세운 아크나톤. 여자의 몸으로 파라오 자리에 올라 독특하고 근대적인 장제전과 오벨리스크를 세운 하트셉수트. 왕가의 계곡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묘와 카르나크 신전의 기둥을 세운 세티 1세. 그리고 아부 심벨 신전을 세운 파라오 중의 파라오 람세스 2세를 만나보자.
지금으로부터 5천년 전 고대 그리스와 로마가 생기기도 전에 한 문명은 불가능에 가까운 토목 사업을 실행에 옮겼다. 고대 이집트 건축물들의 규모는 천년 이상 다른 문명들을 압도했었습니다. 지속적인 영토 확장과 강력한 종교를 궁예업은 파라오들은 위대한 고대 문명을 이룩했고 최초의 석조 기념비, 가장 높은 건축물, 최초의 댐, 난공불락의 요새, 거대한 도시, 통치자를 기리는 신전 등을 건설했다. 덤비지 마라. 그게 메시지였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적인 건축물들을 잇따라 지어냈지만 그 과정은 피와 배신, 또 엄청난 재난으로 얼룩져 있었다. 기원전 3000년경의 여름. 이집트 국경에서 1300km 떨어진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에 비구름이 몰려든다. 금세 빗방울이 굵어지고 메마른 개울엔 급류가 굽이친다. 아프리카 동부의 흙과 모래가 뒤섞인 물은 피처럼 붉다. 이런 개울들이 모여 이루어진 청나일강은 1400km를 흘러 수단에서 백나일강과 만난다. 두 강이 합류해 이룬 나일강은 북쪽의 이집트로 흘러가고 위대한 문명을 낳게 된다. 홍수가 지지 않는 해는 기아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집트 전체가 굶주린 거죠. 홍수가 너무 크게 지면 모든 게 쓸려갔어요. 7월 하순, 나일강은 범람하고 주변의 들판과 계곡은 모두 물에 잠긴다. 이집트 남부에서 지중해의 어촌마을까지 1000km를 흘러가며 나일강의 홍수는 수많은 집과 농경지를 삼킨다. 나일강의 범람은 연례 행사였고 사람들은 해마다 고통을 겪어야 했다. 당시의 대규모 홍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농작물은 썩거나 휩쓸려갔고 아이들은 죽었죠. 홍수로 식량이 부족해지자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기근이 최악에 다다랐을 땐 심지어 사람을 먹기도 했었다는 기록까지 남아있으니 당시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짐작할 수 있죠. 홍수로 이집트 전역이 물에 잠겼지만 새로운 수도 멤피스는 안전했다. 도시를 에워싼 14m 높이의 댐 덕분이었다.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댐이다. 멤피스와 도시를 둘러싼 댐을 세운 건 고대 이집트 제1 왕조의 창시자 메네스였다. 메네스는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를 통일한 전사였고 토목 사업에 대한 야망이 강한 파라오였다. 통일 왕국이 된 이집트를 다스린 첫 번째 왕은 과거의 부족장들보다 강한 권력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이집트의 왕은 신이 지상으로 보낸 사람이라 여겨졌었고 동시에 전 우주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보살펴주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현세와 내세의 삶을 가능케 만들어주는 게 바로 왕이었어요. 멤피스를 수도로 정한 메네스는 토목 기술의 혁신을 통해 자연에 대한 지배력까지 강화하게 된다. 영화배우 피터 웰러입니다. 5000년 이집트 역사 내내 대규모 홍수는 계속됐었죠. 메네스 통치기에 대한 기록은 간략합니다. 하지만 그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했던 건 분명하죠. 당시 토목 기술자들은 홍수의 피해를 막기 위해 멤피스 주위에 제방을 건설했습니다. 그 제방이 얼마나 튼튼했는지 심지어 나일강의 물길까지 바꿔놨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실행에 옮겼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메네스의 댐은 사라져버렸지만 멤피스 동쪽엔 고대에 건설된 다른 댐이 남아있다. 기원전 2700년경에 지어진 사드 알 카파라 댐은 고대 이집트 초기의 댐 건설 기술을 짐작케 해준다. 댐은 두 개의 거대한 돌담으로 되어 있다. 높이는 약 10m. 메네스의 댐보다는 4m 정도 낮다. 각 돌담의 두께는 바닥이 24m, 꼭대기는 12m였고 두 돌담 사이엔 흙과 돌을 채웠다. 이 댐에 사용된 석재는 약 10만 톤이었지만 메네스의 댐에는 훨씬 많은 양이 사용됐다. 5천 년 전에 이 정도 규모의 공사를 했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인력과 물자가 동원됐을 것이다. 만약 10톤짜리 돌을 옮기려고 한다면 요즘 공사 현장에서는 당연히 기중기를 빌릴 겁니다. 하지만 몇백 년 전엔 달랐어요. 몇천 년 전엔 더했겠죠. 기계를 쓴다는 생각을 못했을 테니까요. 오직 사람의 힘으로 모든 걸 해냈어요. 메네스의 댐은 수천 년을 버텼다. 하지만 사드 알 카파라 댐은 끔찍한 실패작이었다. 현재 남아있는 댐의 한가운데는 30m 이상 뚫려있다. 물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무너졌다는 얘기다. 핵심 부분을 건설하는 도중에 홍수가 발생했고 구멍이 생겨서 댐이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토목 기술자들에겐 피할 수 없는 실수였을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양식의 건축물을 세워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큰 규모의 건축물은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는 것조차도 힘들었을 겁니다. 파라오의 강력한 힘을 드러낼 만한 거대한 건축물을 짓고 싶긴 했지만 보고 배울 만한 게 없었을 테니까요.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동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베일에 쌓여있는 파라오 메네스는 이집트가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62년간 왕위를 지켰고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하마의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메네스가 세운 댐은 고대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가 죽은 뒤에도 살아남았다. 이 댐은 이집트 토목 기술의 근본이라 할 수 있다. 대형 건축물로 스스로를 과시하려 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기술을 발전시켰고 피라미드를 역사에 남을 예술 작품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피라미드를 짓는 데 필요한 자원은 이웃나라를 약탈해 중당했죠. 그는 누비아와 리비아, 시나이 반도를 공격했습니다. 백성들은 스네프루를 야만족의 징벌자라고 불렀고 덕분에 그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파라오 중 하나로 남게 됩니다. 스네프루의 도전은 사카라 남쪽의 신성한 매장지 메이둠에서 시작됐다. 이곳엔 지금도 무너져 내린 피라미드가 사막 한가운데에 우뚝 솟아있다. 메이둠 피라미드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어요. 붕괴된 건지 석재를 도둑맞은 건지 미처 완성하지 못한 피라미드인지 밝혀지지 않았죠. 메이둠 피라미드는 피라미드 건축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중심부에는 8층으로 된 석조 계단이 하늘을 향해 가파르게 솟아있다. 스네프루는 계단 사이사이에 석재를 채워 일직선으로 가다듬으라고 지시했다. 그 다음 잘 연마한 흰색 석회암을 붙여 측면이 매끄러운 피라미드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스네프루는 계단이 아닌 엘리베이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면이 일직선인 형태의 피라미드를 만들라고 했겠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태양광선의 모양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한 게 바로 이 피라미드였습니다. 그가 원했던 피라미드의 변화는 성공적인 것 같았지만 매끄럽게 뻗은 외벽 아래에선 문제가 발생됐다. 메이든 피라미드엔 가로 줄무늬가 보입니다. 이런 줄무늬가 생긴 건 측면을 일직선으로 만들기 위해 계단 사이사이에 빈틈을 채우고 얹은 석회암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어느 한 부분이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죠.
건설된 지 4600년이 지난 지금 메이둔 피라미드엔 붕괴의 흔적이 확연히 드러나 있다. 8층 계단 중 온전히 남은 건 3층뿐이고 표면에 붙인 석회암은 발치에 쌓여 있다. 이 피라미드는 처음부터 무너졌던 것일까? 저는 메이둔 피라미드가 건설된 때부터 무너졌다는 설을 믿지 않습니다. 피라미드가 세워진 천년 후인 신왕국 시대의 기록에 이 피라미드를 칭송하는 얘기가 적혀 있기 때문이죠. 피라미드가 처음부터 무너진 거라면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스네프루의 다음 행적은 붕괴설을 뒷받침해 주는 듯하다. 즉위한 지 10년 후 그는 메이둔 피라미드를 버리고 사카라 부근 다슈르에 새 피라미드를 짓기 시작한다. 건축가들은 최초의 사각뿔형 피라미드를 계획한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면서 또 다른 기술상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만다. 다슈르에 새로 짓는 피라미드는 공사가 거의 반쯤 진행됐을 때 문제점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구조적인 이유로 생긴 문제였어요. 피라미드 내부의 방들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균열이 나타난 원인이 기반암이 안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어쨌든 피라미드의 높이가 올라갈수록 균열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무게를 줄여야만 했죠. 결함이 드러나긴 했지만 스네프루는 자신의 두 번째 피라미드를 포기하지 않았다. 먼저 기단부를 사방으로 15m씩 넓혀 밑부분부터 견고히 다지기 시작했다. 상층부를 쌓아 올릴 때는 더 큰 변화를 수용했다. 경사면의 각도를 54도에서 43도로 줄인 것이다. 이 독특한 무덤은 오늘날 굴절 피라미드라고 불린다. 굴절 피라미드가 전 제일 좋습니다. 실수도 만회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셈이니까요. 하지만 이 굴절 피라미드도 스네프루를 만족시켜주지는 못했다. 그는 북쪽으로 1.5km 떨어진 지점에 다시 새로운 피라미드를 만들기 시작한다. 부근에서 발견된 비문이 붉은 피라미드라 불리는 피라미드의 주인이 스네프루임을 말해준다. 사각뿔형 모형의 피라미드를 만들겠다는 야망이 두 번이나 좌절됐지만 스네프루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한다. 노동력과 막대한 돈, 최고의 건축 기술자 등 남아있는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도전이었다. 자신이 꿈꾼 바로 그 모양의 피라미드를 만들고 말겠다는 스네프루의 야망과 집념은 엄청난 재원을 피라미드 건설에 쏟아부을 만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석재를 채취하고 운반해 그런 거대한 기념비를 만드는 데는 엄청난 노동력과 국고를 바닥낼 정도의 돈이 필요했죠. 왕이 세 개의 피라미드를 만들고 나자 나라의 재정 상태는 위태로워졌다. 하지만 정치 수완이 뛰어났던 스네프루는 원하는 걸 얻는 법을 알고 있었다. 스네프루는 홍보의 천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태어날 때의 이름을 왕명으로 사용한 최초의 파라오였습니다. 스네프루는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낮추며 친근한 왕이 됐습니다. 이름을 떨쳐 더 위대하고 신성해지기 위해서였죠. 이전에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피하기 위해 건축가들은 경사가 덜 가파른 피라미드를 설계했다. 먼저 더 크고 단단한 석회암을 이용해 기단부를 튼튼하게 다져두었다. 우선 석재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더불어 건축가들의 자신감도 높아졌죠. 이번에는 몇 톤씩이나 되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들로 새로운 피라미드를 만든 겁니다. 계단식 피라미드 때는 석재가 작았죠. 20명이 한 조를 이룬 일꾼들은 나무 썰매에 석재를 싣고 진흙이나 자갈로 만든 경사로로 끌어올렸다.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 썰매 앞에 물을 뿌리며 이동했다. 4600년 후 학자들은 경사로의 형태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가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로
거대한 직선 경사로 하나를 피라미드 한쪽에 만들었다는 설과 피라미드를 둘러싼 경사로를 나선형으로 쌓아 올렸다는 설, 직선과 나선형 경사로를 모두 만들었다는 설이다. 경사로가 어떤 모양이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가설은 분분하지만 어떤 가설이 맞는지 확인해 줄 증거가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거대한 석재들을 쌓아 올리고 꼭대기에 갓돌까지 올린 뒤엔 외장재인 흰색 석회암을 표면에 붙였다. 작업은 꼭대기에서 아래로 진행됐고 일꾼들은 구리로 만든 끌로 표면을 다듬었다. 거대한 피라미드의 표면을 다듬으려면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했을 겁니다. 다슈르인도 닿지 않는 석회암 산과 풍부한 노동력을 확보한 이모텝은 이제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에 도전한다. 영국의 스톤헨지보다 수백 년이나 앞선 기원전 2659년, 이집트인들은 세계 최초의 석조 건물이 될 조세르 왕의 피라미드를 짓고 있었다. 공사를 책임진 건 조세르의 재상 이모텝이었다. 사카라 부근에 있는 석회암 언덕에서는 수천 명의 일꾼들이 돌을 자르고 떼어내 피라미드 건설 현장으로 운반하고 있었다. 첫 번째 과제는 돌을 반듯하게 잘라내는 것이었다. 제일 먼저 망치를 이용해서 커다란 바위에 여러 개의 홈을 팝니다. 모든 것을 사람의 힘으로 해야만 했죠. 먼저 홈을 파서 바위에 금이 가게 한 뒤에는 아랫부분을 잘라 떼어내고 밑으로 굴렸어요. 그렇게 바위를 잘라낸 뒤엔 울퉁불퉁한 사막을 가로질러 건설 현장으로 옮겼다. 사용할 수 있었던 도구는 밧줄과 썰매뿐이었다. 물론 그때도 수레바퀴는 사용되고 있었지만 모래 위에서는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석재를 옮기는 데는 썰매가 훨씬 편리했기 때문에 썰매로 옮겼죠. 자신의 무덤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돼 가자 조세르는 왕국 확장에 나선다. 그는 시나이 반도에 광산을 개발해 터키옥과 구리로 국고를 살찌웠고 이집트 왕국의 영토를 아스완까지 확장시켰다. 아스완에 있는 나일강 제1폭포는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이집트의 남부 국경으로 남게 된다. 즉위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조세르는 여전히 건강했다. 당시 파라오의 무덤 공사는 왕이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게 관례였다. 지상 1층 공사를 마친 뒤에도 조세르 왕이 건재하자 이모텝은 하늘로 눈을 돌렸다. 계속된 확장 공사는 건축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다. 이모텝은 마스타밭 지상 부분 위에 한 층, 또 한 층, 또 한 층 더 쌓아 올렸고 결국 지상 부분은 4층이 됐다. 석재들이 견고하게 자리를 잡자 지상 부분 4층은 서쪽으로 확장됐고 그 위에 다시 두 층이 더해졌다. 조세르의 무덤은 당시 이집트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형태가 됐다. 이는 미래의 계단식 피라미드라 불리게 될 형태였다. 당시 임호텝이 건설한 계단식 피라미드에서는 엄청난 건축적 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파라오들의 무덤이 진흙벽돌로 지은 단층 지상부의 마스타바였다가 향후 모든 파라오들의 무덤에 큰 영향을 미칠 피라미드로 진화한 것이죠. 20년에 가까운 공사 끝에 20층 건물 높이의 피라미드가 완성됐고 그 피라미드를 둘러쌀 부속 건물의 공사가 시작됐다. 이 역시 다음 세대 피라미드들의 새로운 기준이 된다. 북쪽엔 작은 궁전을, 그 옆엔 제사를 지내는 장제전을 두 개 지었는데 이는 각각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상징한다. 밑변이 100m가 넘는 피라미드와 부속 건물 주변에는 3층 건물 높이의 석회암 벽이 세워졌다.
지금까지도 이곳으로 들어가는 길은 높다랗게 솟은 이 40개의 기둥 사이로 들어가는 것뿐이다. 지구상에 처음으로 세워진 석조 기둥이다. 10미터 높이의 기둥과 그 주변부는 4600년 전 당시의 건축 기술 수준을 짐작해 해준다. 당시의 건축가들은 기둥이 무너질 걸 우려해 벽에 기둥을 부착시켰다. 기둥을 그런 식으로 세운 이유는 아마도 기둥이 혼자 설 수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일 겁니다. 당시 조세르의 건축 기술자들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었던 거죠. 조세르는 기원전 2648년에 죽었다. 그가 통치했던 19년 동안 이집트는 전례 없는 건축적 혁신을 이뤄냈다. 조세르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이집트 방방곡곡에서 추모객들이 몰려왔다. 추모객들의 행렬이 장사진을 이뤘을 겁니다. 그중에 사제는 물론 대곡군도 있었겠죠. 울부짖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대신 곡을 해주는 사람 말이에요. 스네프루라는 한 소년도 조세르의 장례식을 지켜봤을 것이다. 스네프루는 어린 시절부터 계단식 피라미드를 보며 자랐고 후에 이집트의 왕이 된다. 스네프루 왕은 보다 완벽하고 웅장한 피라미드를 짓는 데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이런 집착은 처참한 실패들을 불러오기도 했다. 조세르가 죽은 지 35년이 지난 기원전 2613년, 스네프루가 새로운 파라오에 즉위하며 이집트 제4왕조가 시작된다. 제3왕조의 마지막 파라오였던 후니와 후궁 사이에서 태어난 스네프루는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굳히기 위해 왕비의 딸, 그러니까 자신의 이복 누이인 헤테프 헤레스와 결혼했다. 고대 이집트 왕가에서 근친혼은 일상적인 관례에 가까웠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이복 누이가 아닌 친누이하고도 종종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화에서도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죠. 신들도 근친혼을 했습니다. 오시리스와 이시스는 남매였어요. 누이와의 결혼을 통해서 파라오는 신이 된 거죠. 왕위에 오른 스네프루는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다양한 정책 시도를 한다. 그는 심지어 농부를 나의 형제 또는 나의 친구라고 불렀으며 여전히 식지 않은 조세르의 인기를 능가하기 위해 대규모 건설 사업에 착수했다. 결국 그는 전설적인 존재로 역사에 기록된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세상에 7가지의 불가사의가 있다고 했죠. 바빌론의 공중정원,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 이집트의 피라미드 등입니다. 이 7대 불가사의 중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피라미드뿐이죠. 스네프루의 피라미드는 하나의 연결고리인 셈입니다. 혁신적이었지만 소박했던 조세르 왕의 피라미드와 20여 년 후에 세워져 아직까지 최고의 피라미드라고 칭송받는 쿠프 왕의 피라미드를 잇는 연결고리 말이죠. 스네프루의 피라미드에 대한 욕심은 건축가이자 재무장관이었고 사제였으며 수상이었다. 조세르 왕의 총애를 받은 이모텝은 왕의 무덤 공사를 맡으면서 불멸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건축 기술이 뛰어났던 고대 로마인들조차 이모텝을 건축의 신으로 숭배했다. 이모텝의 혁신적인 건축술은 세계 최초의 피라미드 건설이란 위대한 성과를 이뤘지만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 그는 피라미드를 세우기 전에 이집트에서 가장 큰 마스타바를 지었다. 먼저 파라오가 묻힐 장소부터 선택해야 한다. 무덤 자리를 찾는 것도 간단한 게 아니었어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건 서쪽에서 죽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죠. 태양신이 되기 위해서는 무덤은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야 했어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부활을 약속해야 했으니까요. 조세르는 사카라에 묻혔다. 메네스 왕 재위 시절부터 사카라엔 파라오들의 무덤이 있었다.
나일강 서쪽 기슭에 자리 잡은 사카라는 수도 멤피스와도 가까웠다. 무덤을 지을 자리가 정해진 다음에는 일꾼들을 모아야 했다. 파라오의 영원한 안식처를 마련하는 데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요즘 사람들은 노예라고 하면 미국 남부의 흑인 노예들을 떠올리겠죠. 하지만 고대 이집트에는 그런 식의 노예가 없었어요. 물론 자유로운 평민들이 존경하는 파라오의 야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서 공사를 해주지도 않았고요. 노동력을 제공하면 식량이나 옷감을 주거나 세금을 면제해 줬을 것이다. 이렇게 모인 일꾼들은 20명이 한 조를 이루었다. 조세리의 피라미드를 짓는 공사엔 500개의 조, 즉 만 명 정도의 일꾼이 동원됐다. 그 일꾼들을 제대로 먹이고 입히기 위해 수천 명의 여자들도 동원됐다. 피라미드 건설 과정에서 토목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건 아마 전체 공사를 관리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공사는 물론 만 명이 넘는 건설 노동자들을 관리해야 했으니까요. 당시 일꾼들은 보통 55명 정도가 한 막사에 모여 지냈죠. 대부분 채석장에서 바위를 잘라 날랐고 쉬는 날이 되면 사냥을 하러 나가거나 나일강에 모여 낚시를 했을 겁니다. 일꾼들이 모이자 이모텝은 세계 최초의 석조 건물 건설에 착수했다. 지상 부분에 앞서 지하 부분 공사가 먼저 시작됐다. 이모텝은 폭 7m, 길이 28m의 구덩이를 곧게 파내려갔다. 파라오의 석관을 안치할 곳이었다. 다음으로 판 두 번째 구덩이로는 파라오의 시신이 내려온다. 석관을 안치할 방 옆에는 몇 개의 다른 방을 지었다. 파라오가 내세를 보낼 지하 궁전이었다. 남쪽으로 300m쯤 떨어진 곳에는 두 번째 매장실이 만들어졌다. 다른 파라오들과 마찬가지로 조세리의 무덤엔 매장실이 두 개였다. 각각의 매장실은 서로 다른 역할을 맡는다. 북쪽 매장실에는 파라오의 미라가 안치됐고 남쪽 매장실에는 약물 처리를 거쳐 항아리에 담긴 파라오의 장기가 보관됐다. 미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신 안에 있는 장기를 모두 꺼내는 것입니다. 시신의 장기를 그냥 놔두면 시신은 부패하고 터져버리죠. 그래서 간과 허파, 위, 소장 등의 모든 장기를 시신에서 꺼낸 다음 시신은 소금과 베이킹소다를 혼합한 용액을 묻혀 몇 주 동안 말렸습니다. 그렇게 말린 다음엔 깨끗이 씻어서 기름을 바르고 붕대에 싸서 항아리에 넣었어요. 조세리의 미라가 묻힌 사카라의 계단식 피라미드 아닙니다. 미로 같은 통로가 이어져 있는데 그 길이는 6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의 출입은 전면 금지되어 있죠. 종종 통로의 천장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조세리의 피라미드는 4,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수많은 통로의 용도는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도굴꾼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라는 설도 있고 도굴꾼들이 판 굴이라는 설도 있죠. 어쨌든 여기 들어온 사람은 드물었고 모퉁이를 돌면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도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땅 밑이라 방향을 알기도 어렵습니다. 전 방금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접어들었는데 그게 잘못된 방향이면 길을 잃겠죠. 좀 더 가다 보면 조세르가 묻힌 매장실이 나옵니다. 그 앞엔 방이 몇 개 더 있는데 파라오의 지하궁전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파라오를 위한 편의시설들이 갖춰진 방, 왕족의 미라가 보관된 방도 있죠. 흥미로운 것은 지상으로부터 수십 미터를 내려온 이곳에 암석을 깎아서 만든 널찍한 방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선 조세르의 친척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왕의 내세를 위해 마련된 이런 방은 수십 개나 됩니다. 지하 통로를 걷다 보면 미라를 쌌던 붕대나
5천년 전에 만들어진 토기. 멋진 벽도 볼 수 있습니다. 광택제를 입힌 청록색 물감이 칠해진 벽에는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보존이 잘 돼 있어서 마치 바로 엊그제 새긴 것 같군요. 제가 들어온 이곳은 조세리의 시신이 묻힌 주 매장실 자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위쪽은 높다랗게 뚫려 있습니다. 조세리의 시신은 이곳을 통해 내려왔을 겁니다. 무너진 이 매장실은 이 피라미드의 중심부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 매장실을 바치고 있던 들보들은 페니키아, 지금의 레바논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4600년 전의 일이죠. 여긴 조세르의 피라미드에서 가장 낮은 곳인데 조세르 제위 이전에 건설됐다는 주장도 있죠. 이곳에는 설화 석고로 만든 석관이 안치되어 있는데 석관의 주인은 조세르의 친척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계단식 피라미드는 논쟁의 여지는 있겠지만 최초의 석조 건물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땅 위로 보이는 건 무덤의 절반에 불과하죠. 조세르가 내세를 위해 마련한 궁전은 이 지하에 있으니까요. 조세르는 막강한 파라오였고 그에겐 이집트 역사상 가장 뛰어난 토목 기술자가 있었죠. 피라미드의 지하 부분 공사가 본 궤도에 오르자 이모텝은 지상 부분으로 눈을 돌렸다. 바깥 세상과 매장실을 완전히 분리해 줄 부분이었다. 누구의 손에 했던 후대 파라오들한테서도 그의 영향력은 드러난다. 이집트는 중동과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나라입니다. 사하라 사막 주변국에서는 유일하게 안정적인 수자원을 가진 나라이기도 하죠. 나일강 덕분입니다.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한 수백만 년 전부터 사람들은 바로 이 나일강 유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먼저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 중동으로 이동하던 유목민족들이 이 강을 따라갔고 농경이 시작된 기원전 9000년경부터는 농부들이 나일강변을 따라 정착하기 시작했죠. 상이집트 출신인 메네스가 하이집트를 정복하고 새로운 통일왕국을 세운 건 기원전 3000년경이었습니다. 이후 이집트는 수많은 격동을 겪었지만 나일강은 이집트인의 삶에서 항상 중심에 위치했습니다. 그 후로도 홍수는 그치지 않았지만 나일강은 세계 최초의 제국이 바로 이곳에 건설된 첫 번째 요인이었죠. 이집트 도시국가들이 주변국을 정복하며 무수한 전쟁 끝에 하나로 통합되기 시작한 기원전 3000년경, 나일강은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다. 경제적인 발전과 지리적 팽창을 견인하는 일종의 엔진 역할이었다. 각 운하와 항구들은 메마른 땅에 농업용수를 공급했고 또한 중요한 교통수단이 돼주었다. 대형 바지선은 지금의 화물트럭 같은 역할을 했고 운하는 고속도로의 역할을 맡은 것이다. 이집트인들은 넓은 도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일강이 있었으니까요. 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있었지만 바람은 그 반대 방향으로 불어줬죠. 동서 방향으로 이동해야 할 때는 운하를 파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었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뛰어난 기술로 운하를 만들었어요. 어떤 운하의 길이는 몇 킬로미터나 됐고 이 운하에서는 모든 것들이 이동했습니다. 사람, 곡물, 식량, 건축자재로 쓸 석재도 운하로 이동했죠. 고대 로마에서 흙집이 세워지기 2000년 전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건축물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토목 기술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뿐만 아니라 죽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들의 기술 수준이 가장 잘 드러난 건축물은 파라오들의 무덤이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생각했던 내세는 기독교도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 가지 예로 죽은 자들은 우리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게 그들의 믿음이었죠. 그들에게 죽은 자는 우주의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존재였어요. 무덤은 땅 밑에 돌로 지어놓은 집이고 죽은 뒤에도 계속 살아가는 공간이라고 믿었습니다.
초기 파라오들의 무덤은 진흙벽돌로 지은 마스타바 형식이었다. 마스타바는 보통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직사각형 형태인 지상 부분엔 사제와 가족, 친지들이 들어갈 수 있었다. 밀폐된 지하 부분은 바닥에 암석을 깎아 만들었는데 이곳엔 파라오의 석관이 안치되고 사후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설치됐다. 욕실도 마련해 두고 손을 씻는 대야도 갖다 놨어요. 죽은 자들이 무덤의 지하 부분에서 계속 살아간다고 확신했죠. 마스타바는 점차 복잡해져갔고 파라오들은 부군의 사제들이 상주할 수 있는 신전을 짓기 시작했다. 파라오들의 무덤은 단순한 마스타바에서 거대한 복합 건축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집트 서부 사막에 남아있는 피라미드가 그 변화의 결과물이다. 이집트에 지어진 피라미드는 100개가 넘고 80개는 지금까지 남아있다. 피라미드에 사용된 석재와 회반죽을 모두 합치면 뉴욕에서 LA까지 높이 3m, 너비 1.5m의 벽을 쌓을 수 있다고 한다. 이집트 전역에 있는 채석장에서 엄청난 양의 커다란 석재를 떼어내 모양을 다듬고 피라미드 건설 현장까지 운반하거나 혹은 그 일을 관리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오늘날 이집트 최고의 관광 자원이 된 피라미드. 하지만 피라미드는 하룻밤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피라미드의 형태가 완성되는 데는 6명의 파라오, 4세대에 걸친 토목기술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실패가 있었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건설 기술자들이 첫 걸음을 뗀 곳은 사카라였다. 기원전 2667년, 젊은 파라오 조세르가 왕위에 올랐다. 그 후 그는 기술자들에게 세계 최초의 석조 무덤 건설을 명했다. 이 공사는 이집트 문명이 가장 앞선 문명임을 확인시켜 주었고 공사를 책임진 이모텝은 훗날 신처럼 숭배를 받게 된다. 기원전 2667년 새로운 파라오가 즉위한다. 그의 이름은 조세르, 이집트 제3왕조의 2대 파라오다. 2000년 후의 파라오들에게도 모범이 됐을 정도로 훌륭한 통치자였던 조세르는 백성들에게 현명하고 독실한 파라오란 평판을 얻는다. 신성한 자라고 불리던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인간이 아니었다. 조세르는 신격화된 최초의 파라오였다. 조세르는 1000년이 훨씬 지난 19왕조 때도 돌을 여는 자라고 추앙받았습니다. 조세르와 석조 건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죠. 조세르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다. 자신이 묻힐 무덤을 건설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무덤은 내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안식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파라오가 내세를 위해 웅장한 무덤을 준비하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조세르의 무덤은 놀라운 것이었다. 전례 없이 엄청난 규모도 놀라웠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무덤을 짓는 데 쓰인 건축 자재였다. 조세르 왕의 무덤은 진흙벽돌이 아니라 석재를 이용해 쌓아 올려진다. 당시 유럽과 아메리카 등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바위 두어 개를 쌓아 올려 무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굴된 무덤들도 흙벽돌로 지은 대규모 건축물이 대부분이었죠. 거대한 석조 건축물을 지은 건 이집트뿐이었어요. 바위만으로 거대한 무덤을 지어야 하는 이 공사를 책임진 사람은 미천한 계급 출신의 건축가 이모텝이었다. 이모텝은 조세르 왕의 수석